자. 자, 윈도우 키 누르고 XAMPP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. 네. 이렇게 켤수 있는 건데, 여기에 쉘을 들어가서 MySQL u root 엔터. 아, 죄송합니다. 요걸 한번 키셔야 돼요. 키시고 MySQL u root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게 뭐냐면은 그랜트가 부여하다. 모든 권한을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이 계정에게 부여하다. 이건 아이디예요. 그다음에 이거의 비밀번호는 이거다. 이거는 이제 MySQL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루트 계정이 있는데 저는 마스터 계정이라고 해서 루트한테 모든 걸 위임받은 SBS ST라는 계정을 만들 겁니다. 당연하게도 이 SBS ST라는 거는 제 마음대로 지은 거고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만들어 바꿔도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루트를 잘안 쓰고 이렇게 루트가 직접 일어나고 루트가 임명한 SBS ST가 일어난 구조가 이상적입니다. 이상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루트를 쓰는 게 좋지 않은 거죠. 네,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. 복사해서 Shift Insert Enter, EXIT Enter까지 하고 EXIT Enter 됐습니다.